회장이랑 불고기 먹으려고 삼겹살집이 문 닫아가지고. 회장이 앞으로 회장이랑 조 회장 자주 해야겠다. 같이 이거 졸라 재밌겠다. 아 회장 다 왔어. 양보가 나온다. 그럼 수시가 가. 아 다 왔어. 회장 하이파이브. 회장이랑 하이파이브 했어. 아 그럼 뭐 먹을까? 순대국? 수육?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수육이다. 원하는 걸로. 막걸리. 아 좋아 좋아. 아 근데 듀얼이 재밌다. 개인전보다 좀 더 재밌긴 하다. 이게 둘 중에 한 사람이 폭발하는 날에는 버스 타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막걸리 회장이랑 막걸리 한 잔, 회장과 막걸리 한 잔, 짠짠 승리의 막걸리. 네 갓셀프님 오늘 장갑차 1차전 10대6으로 이기고 2차전 10대4로 이겼어요. 1차전 10대6, 2차전 10대4 장갑차 완전 패치하고, 두 번째는 제가 장갑차 플러스 양광까지 다 이겼어요. 마지막 판 팬더 스트라이커로 이겼어요. 수영 나왔다. 한번 비춰줘요. 수영입니다. 위에서 제가 찍어주고 있어요. 국물이랑 수육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승리 후에 수육이라서 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뭐야? 봉급. 왜? 벌써 줘? 아니 그냥 현금 뽑아놓은 게 있어. 아 진짜? 네. 와 회장이 오늘 천이안을 벌써 그냥 줘버렸어요 저한테. 헐. 맛이. 솔직히 형 컨디션 올 때 올라올 때까지 사람들. 근데 내가 느끼는 저도 급인데 두 급인데요? 반으로 크리스 상대가 저희 요건 좀 섞었으면 돼. 양광이 회장을 완벽하게 이긴 다음에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했대요. 양광이 방송을 시작한대요. 장갑차처럼 스폰이 생겼대요. 스폰이. 근데 양광 평생 방송 못할때 다음 생에 방송하겠네. 오늘 판단자 해가지고 안티가 너무 많이 생긴 거 아니야? 교수 저 개새끼. 근데 중국인들도 재밌어 할 거잖아. 딱히 그런 느낌보다 그냥 웃기다 그럴 거야. 근데 양광 까겠지 아마. 너 뭐 하는 새끼냐 이러면서. 와우. 수육을 더 시킨다? 추가로? 뭐 똑같은 거 뭐 먹을래 아니면 뭐 딴 거 먹을 만한 거 있냐? 순대볶음, 철판 순대볶음 2인분 할까? 한번 먹어볼까? 철판 순대볶음 맛있겠다. 수육이 그렇게 양이 많은 편이 아니라 철판 순대볶음. Today I won my victory day. 고인물이야. 고인물은 저랑 동네 형이랑 불마 매드클레드로 나가죠. 98회 회장한테 한 잔 받겠습니다. 아 회장이랑 듀얼전 진짜 개꿀잼이다. 솔직히 말해서 시청자들도 듀얼전이 더 재밌다. 그러니까 개인전보다도 듀얼전이 더 재밌다. 장갑차가 인생이 들어서 양광이 회장한테 첫 판 지고 둘째 판도 싸고 있으면은 이 새끼야 이따위로 할 거면 포기해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야 진짜. 아니요 그러니까 장갑차 오늘도 지도 나한테 싸놓고 양광한테 인성 지낸다? 오늘도? 지가 형이라고? 야 포기해라. 최번개 말이 쿨라 이렇게 장착하면 까다로워. 쿨라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편한 이유가 CIT파에도 있다. 뭔가 게임하는데 마음이 편하더라고. 어제 98할 때는 아씨 모니터 바꿔가지고 개짜증나네 막 이 생각했는데, 오늘은 공공하는데 뭔가 조금 편했던 게 어쩌면 CIT 영향이 있었을 수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는 1위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불만한 동네 형 잘하는 거 같이 응원하고, 여차하면 불만한 동네 형을 내가 캐리하고 이런 구도가 재밌지. 내가 1위 머리 그런 거 좀 이제 좀 부담스러워. 나이도 있고 그냥 이런 게 재밌어. 내가 잘하면 내가 캐리하고 불만한 동네 형이 캐리해주면 캐리해주고. 근데 불만한 동네 형은 나중에 친상 경기 할게요.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